온타리오주 토론토 갤러리아 식품점이 어제 제5회 사랑 나누기 수혜식을 가졌습니다. 이웃을 사랑하는 개인과 갤러리아 협력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따스한 온정을 모았습니다. 올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 많은 50여 개 업체들이 사랑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으며 기금도 19,000여 달러를 모았습니다.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캐나다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와 조이모자 선교회, 성인장애인 공동체, 토론토 한국노인회 등 단체 16곳에 전달됐습니다. 갤러리아 식품점은 지난 2007년 10,000달러 기금을 시작으로 해마다 12월 한 달 동안 모금 운동을 벌여 봉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8,800여 달러를 전달했습니다. 한편 캐나다 독립 슈퍼마켓 연합은 캐나다 전역의 슈퍼마켓 4천여 곳 가운데 뛰어난 점포를 선정하고 CFIG 50주년 책자에 소개했으며 갤러리아도 50개 점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.